주경 야동. 압력을 줬더니 250 mAh시더라. 요거는 몇 킬로파스칼이냐고 물어보는 거. 킬로파스칼이냐. 그럼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. 분모 분자 동일한 거를 곱해도 크기 변해 안 변해? 안 변한다. 그럼 얘를 고르는 거예요. 여기다가 mAh지 곱해. 그럼 이 단위 서로 지워지겠지. 그쵸? 그럼 위에 뭐로 고쳐? 킬로파스칼. 그럼 킬로파스칼 나오겠지. 그럼 여기 있는 거 집어넣는 거야. 몇 mAh지? 760mAh지는 101.3kPa. 이 단위 지어지죠? 그럼 250 곱하기 101.3 나누기 얼마? 760 하면 답은 뭐? kPa 하고 나오는 거예요. 이거 고치는 거 한 문제란 소리예요. 자, 그러면 200kPa예요. 그럼 얘는 고기압이야? 저기압이야? 101.3kPa보다 크죠? 그건 고기압이야. 얘는 몇? mHg입니까? Hg 뭐 얘기하는 거야? 수은 얘기하는 거죠. 몇 mHg입니까? 그럼 분모 분자에 동일한 거 곱하자. 외운 거 집어넣어? 얼마 집어넣어? 101.3kPa 얘 집어넣었어. mHg로 고치라고 했어요? 그럼 표준대기야. 101.3kPa은 얼마? 760에 mHg. 그럼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. 지워져서 단위 뭐로 고쳐져? mHg로 고쳐집니다.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몇 센티메타 Hg입니까? 하면 얘 나누기 10 하면 되겠지. 다시 해서 760mHg는 76cmHg.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가 아프지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 표준 대기압 1atm 어트모스피어라고 합니다. 1.0332kg/cm. 이승은 760mHg는 10.3m³. 어커 물은 101.3kPa. 예, 암기 또 암기하셔야 됩니다. 이거 모르면 이상한 소리 들어요. 그랬더니 좀 전에 절대압력은 이제 절자 씁시다. 절대압력은 북지대기압 플러스 개기압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를 하는 거지. 가스는 무조건 압력은 절대 압력으로 씁니다. 왜 그래요? 하면은 가스는 압축성이에요. 그럼 압축성이라는 게 뭡니까? 하고 나오겠죠? 그러면 꾹 눌렀을 때 압축이 되면 압축성. 그럼 가스는 압축이 돼야 안 돼? 압축이 되겠죠. 압축이 안 되는 거를 우리 뭐라고? 반대말. 자, 이런 걸 비압축성이다. 자, 그래서 압축이 안 되면 압축, 그건 비압축성. 압축이 되면 압축성이에요. 그럼 이 압축성 유체는 무조건 압력은 무슨 압력? 절대 압력을 써주는 거야.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. 국지압. 500mAh이다. 개기압 12m³다. 물이다. 절대압력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러고 나왔어. 그럼 공식부터 나와야지.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. 이래서 이런 사람 나와. 저는 공식 다 외웠습니다. 관연도 문제 다 풀었습니다. 근데 떨어졌어요. 어우, 제 강의 꼭 들어야 돼. 왜? 이건 암기가 아니야. 응용이에요, 응용. 응용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
떨어져라 하는 소리야. 그래서 무조건 두 개 나와요. 두 개. 자, 절대 압력은 국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. 국지압 얼마 줬어? 500. 밀리에이치 줬어. 도화기잖아. 그 도화기. 공식 외웠어. 계기압 얼마? 12. 미터 에이큐. 계산합시다. 하니까 얼마나 왔어? 512 보기에 있어요. 골르면 틀린 거지.